우리나라 경제 채널 1등 경제 채널 득보잡 전문가들이 굉장히 대북주를 홀딩시키고 또 고가에서 상투 잡아서 매수시켜갖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또 뭐 거의 뭐 상당히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언급드렸듯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4만 1000원 이상 권역대, 특히나 철도주들은 맥스 현대 대하TI는 만원에서 맥스 15% 10%에서 15% 정도 상승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4만 1000원대, 그리고 4만 1000원대 돌파했을 때는 4만 3000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고가 대비 지금 30% 넘게 급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 로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깡통의 길로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온 부분에는 분명 사시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10% 마이너스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21선에 걸쳐있는 모습이 됐죠. 21선 지금 36,300원대인데 시가가 36,300원대를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양봉 포지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3만원대 초반까지 하락 구간이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제가 누차 언급드리고 강조드렸던 게 지금 철도 관련된 이슈보다 더 큰 이슈 없다. 나올 거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막 철도 연결돼서 유라시아 철도 막 다 뚫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나올 이슈는 대부분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승시의 매도 관점으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서 대하TI도 지금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겠죠. 대하TI도 지금 고가가 13% 지난번에 12,800원대까지 올라가고서 13% 올라가고서 지금 종가가 6% 마이너스 6% 갔으니까는 6월 1일 날 하루에 등락이 20% 나왔고, 그리고 어제 등락이 지금 14%까지 급락이 나왔고, 오늘 등락이 또 마이너스 1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에서 상투 잡았던 분들은 순식간에 지금 마이너스 40% 1억 넣으셨으면 지금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 증시 섹터가 굉장히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에 구축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따라서 매도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만은 손절선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야 추가적인 급락을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대하TI 같은 경우는 오늘 11선 제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 선이 마지노선이 3일 급등도의 기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일선,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노선이 11선, 그 다음에 21선인데 이 21선까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또다시 손실 구간을 큰 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원대가 11선이지만 급하게 지금 끌어올리게 되면서 지금 종가가 지금 현재가가 9,200원대 들어오는 상황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대하TI 같은 경우에 8,700원대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8,700원대 유지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반등 구간 하나 들어와서 만원대,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반등 구간이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9번이 될 수도 있고 8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일단 다 팔아야 된다.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일단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대비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 대한 되돌림 파동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하지 마시고 8,700원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 로템이 오늘 은봉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21선에 걸쳐서 지금 지금 현재가는 양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21선 이탈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지난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23% 폭락이 나왔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로템 23% 폭락이 나왔지만, 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드리면서 매수 의견 들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도 현대로템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입각해서 21선 손절라인 잡으시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양봉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4만원대 다시 한번 반등 구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손절 라인을 21선으로 설정해 드리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